자기는 신림 5동으로 패션 문화의 거리 위쪽입니다. 신림역에서는 한 8, 9분? 뭐 넉넉히 10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방은 작죠? 반지하입니다. 방은 작고 반지하. 대신에 건물은 아주 깔끔한 신축급 건물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신대방역 위주로 올렸었는데, 이제 좀 신림역 위주로 한번 오늘부터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크기를 가격이 500에 30입니다. 500에 30. 관리비 따로 5만원 있고요. 에어컨에서 여기까지가 2m70, 요 벽에서 이 냉장고 있는 여기까지가 2m30입니다. 침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침대에 놓을 구조는 안 나오고, 그냥 짐, 옷장도 하나이기 때문에, 정말 좀 월세 싼 맛에 내가 신림역 근처에 혹은 롯데백화점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싼 맛에 나는 무조건 깔끔해야 된다, 깔끔한 집, 싸고, 그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뭐 딱 봐도 넓지는 않죠. 근데 이게 작년에는 500에 35만원 정도에 5만원 더 비쌌습니다. 근데 지금 반지하이기도 하고, 요즘에 전세는 엄청 찾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월세는 없어서 500에 30 고가격으로 나왔습니다. 관리비는 5만원이고요.